안녕하세요. 성우 육묘장입니다. 여기는 이제 밭 한쪽 이제 구팅이에 여기 이제 토종 부추를 심었습니다. 근데 이 토종 부추도 제가 이제 한번 저번에도 영상 올려드렸는데 이게 이제 옛날 토종이라 이파리도 적당히 너무 넓지 않고 너무 좁지도 않으면서 아주 이게 굉장히 맛이 좋아가지고 이 부추를 먹어보면 다른 부추는 못 먹을 정도로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아주 이게 단맛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좋은데 제가 이제 작년에 이거 씨를 받아가지고 이제 모종을 봄에 길러서 이렇게 판매를 해도 이렇게 잘 별로 관심이 없으셔가지고 이렇게 팔리기도 별로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모종이 한 100판인가 200판 길러놓은 게 지금 이제 아들들이 관리를 했는지 버렸는지는 이제 모르겠는데 그래도 올해 일부러 이파리를 비워먹지 않고 제가 다시 또 씨를 받아서 이제 모종을 길러서 판매를 하려고 지금 이제 그 꽃이 아주 하얗게 피면서 이제 올해 이 정도면 씨를 이제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씨를 받아서 이제 봄에 일찍 이제 1월 달이나 2월 1월 말쯤에 이제 포트에다가 뭐 70이고 50이고 이제 골라놓으면 이제 길러놓으면은 이제 봄에 혹시 저희 육묘장에 오시면 이 토종 부추를 판매를 할 테니까 그때 좀 사서 이게 심으시면 이거는 뭐 계속 이제 가지를 치면서 이제 불어나니까 조금만 심으셔도 굉장히 좋아가지고 제가 이거 하나만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저희도 이거 말고도 이제 회사에서 나온 이제 부추를 많이 기르지만 이거는 원래 맛이 좋아가지고 한번 드셔보면 아마 깜짝 놀랄 정도로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이렇게 꽃이 하얗게 펴서 이제 씨를 잘 받아놨다가 이제 내년에 길러서 제가 이제 원하신다면 택배로도 한번 모종을 잘 길러서 영상도 한번 찍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종 부추를 이제 심고 심으시면 이제 내년 봄에 한 4월 달에 저희가 만약에 택배를 하면 보내드리고 만약에 택배를 못하게 되면 그냥 오셔서 사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추는 잘 아시겠지만 뭐 특별한 병도 없고 또 습기에도 강하고 또 가뭄에도 강하고 그래가지고 이 바닥에다가 이제 멀칭을 하고 구멍에다 드문드문 심어놓으면 이제 매지 않아서 이제 그런 좋은 점도 있고 만약에 이제 비닐 멀칭을 안 하고 그냥 심으시면 두둑을 좀 높이 하고 이제 모종을 줄로다 딱 심으시고 그 사이에다가 뭐 풀 말른 거나 아니면 집 같은 거 깔아놓으면은 거름 뿌리기도 좋고 티비 뿌리기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가뭄도 덜 타고 그 다음에 흙도 덜 터서 굉장히 좋고 또 가지도 빨리빨리 불어나면 이제 가지가 많이 불어나면 또 캐서 더 옮길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 이제 한 2년 정도 이제 베드시고 3년 채는 걸 캐서 이제 거름도 뿌리고 석회도 뿌리고 용성비도 뿌리고 이제 비료도 뿌려가서 노타리 치시던 사비로 파던 이렇게 하시고서 다시 또 심으시면 아주 잎소파는 왕성하게 잘 올라옵니다. 그래서 뭐 벌레도 안 먹고 특별한 병도 없고 그냥 한번 심어놓으면 거름만 좀 작을 때 거름만 좀 주시고 그냥 계속 바짝바짝 비워서 드시면은 이 부추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사람 몸에 좋으니까 내년부터라도 이제 다 심으셨을 테지만 이 토종 부추는 원래 맛이 좋으니까 한번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종 부추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씹하느라고 먹지도 못했잖아요.